이거 카네이션이야. 어머니랑 주는 건데, 오늘 그냥 줄게. 아, 고마워. 언니가 직접 만들었어? 어. 봐봐, 보여줘봐. 똑같아. 어, 그치? 언니랑 친구랑, 그리고 오빠랑 같이 만들었어. 잘했어, 야. 이거 언제 주는 거야, 이거? 언제? 어. 언제 주라는지, 언제 주라는 게 뭔데? 이 꽃은 언제 주는 거야, 언제? 언제? 어. 엄마, 아빠. 어. 생겼대. 어. 주는 선물이야. 아니, 아니, 어버이날 주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 강당 사부님이 엄마에 줬어. 그럼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어? 어. 이게 무슨 꽃인지 몰라? 튤립? 아, 카네이션. 카네이션에는 꽃이 있겠다? 응. 미역국, 소스, 연어장 서비스, 그리고 흑임자 소스, 노른자, 이렇게 소스, 그리고 이렇게 연어, 그리고 육회. 아,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먹게 되었습니다. 아, 좋아. 육회를 맛있게 먹으려면 흑임자 소스에 청양고추, 다진 마늘을 섞어서 육회를 찍어 먹으래요. 아, 청양고추랑 다진 마늘을 섞어? 아,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섞어서. 맛있겠다. 아, 와, 이거를 청양고추 그... 청양고추랑 마늘 그 섞인 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걸 찍어서 먹었더니 환상적이야. 진짜 환상적. 미쳤어 진짜. 와. 미쳤어. 와, 이렇게 맛있다고?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맛있어. 미쳤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와, 내가 사랑하는. 미쳤어, 바로 이 맛이지.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행복은 머지않아. 너무 좋아. 이렇게 푸짐하게 잡아가지고. 이번 어버이날은 갈비 세트를 선물로 보냈어요. 잠깐만, 기쁨을. 출동, 로켓 발사. 짠, 아들이 만들어 온 거, 이렇게 매달 수도 있고, 이거는 벽에 걸어 놓는 거. 사랑해요. 카네이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건 뭐야? 우와. 상장도 만들고 약속합니다. 하나. 어. 9시 50분 59초. 엄마 아빠 사랑하기. 동생이랑 싸우지 않기. 너 이거 진짜 지킬 거야? 아니. 야. 조금 노력해 볼게. 너무 어려워. 와, 저도 쿠폰. 이게 이쪽 거는 아빠 거라 그랬지. 응. 아, 원래 그렇게 다 똑같은 내용이야? 아니, 다 다른 내용. 어, 다 달라? 뽀뽀의 다리는 뽀뽀에 주는 거고, 청소에 달리는 내 방이 청소를, 안마에 달리는 엄마 아빠를 안마는, 공부에 달리는 공부는 열심히, 신부름은 신부름한 거 그냥. 어, 이거는 안마. 아, 아. 다 달라. 이름 써 있잖아. 아, 그렇구나. 써 있어. 어쩌. 예쁘다.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이것도? 아니, 이거 이름, 이거 글씨만 새끼였어. 미안해, 이거 보실게. 건이가 응. 첫 번째 날은 80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막 이럴 때는 30, 20점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100점! 할머니가 100점 맞으면 스테이크 사준다 그랬었는데. 왜 할머니가? 스테이크 사달라 하다. 아, 잠깐만.
아직 답장이 안 오네. 아, 진짜 웃겨가지고. 인사를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원래 카네이션이 카네이션 빨간색은 사랑한다는 뜻이냐? 막 이렇게 존경하다는 뜻이에. 그니까 예쁘다. 오늘도 좀 없다? 틀렸어 오늘도. 짠. 어버이날 아침 자동차 서비스 센터 방문해서 아침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이삭 토스트를 좋아해요. 트리플 소세지 맛있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서 산책 중인데 달팽이 기어간 흔적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갑작스러운 시부모님 방문에 회사 일을 하고 오해도 다 풀었어요. 그 후 배가 고파서 양꼬치 미각에 오랜만에 방문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만찬이 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이뻐요. 마라탕까지 주문했어요. 고추 잡채빵도 푸짐하게 먹었고요. 마라탕 아들도 나중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거 안 시켰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내진을 해보니 10% 진행됐다고 했어요. 남편은 짐 챙기러 집에 가고 입원실을 결정했어요. 3시 30분 코로나 검사와 링겔을 꽂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프지 않아서 굉장히 할만하다 생각했고 여기저기 애를 낳으러 왔다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검사와 링겔 바늘은 너무 아파요. 정말 3초 지옥을 갔다 왔어요. 아이들만 집에 있어서 남편은 집으로 가고 그 사이 제모와 간장약을 했어요. 4분 참으라고 했는데 정말 폭풍이 몰아쳤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안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았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난 첫째 아들과 6시 50분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동생을 잘 챙겨주겠다고 하네요. 기특한 내 새끼. 남편은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다시 제 옆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7시 6분 아기가 더 위로 올라갔다고 하고 7시 35분 아기가 진통하다 말고 잠들었다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깨워주기도 했어요. 저희도 밤을 꼬박 새웠는데 9시 20분에 선생님께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병실 603호에 올라와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으로 지낼 17만원짜리 방을 좀 둘러보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좀 작고 부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잘 지내보려고요.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11시에 다시 분만실로 내려가고 진통을 계속하다가 1시에 다시 입원실로 돌아와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통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또 3시에 분만실로 넘어갔어요. 4시 반에는 원장님이 오셔서 퇴원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진통이 있긴 하다고 해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음날 아침 6시에 유도분만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저녁은 먹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저녁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진통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녁을 또 못 먹게 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탈진할 것 같았거든요.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5시 40분에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처음 먹는 밥이었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또 분만실에서 힘들다가 질정제를 넣고 밤늦게 자러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많이 울까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애나타가 죽으면 엄마 목소리 못 들은 걸 후회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전화하기 전부터 너무 많이 울고 전화하면서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애 낳기 전에 너무 울면 힘들다고 제 걱정뿐이셨어요. 엄마 아빠 모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젠 다 작아요. 아이고, 예쁘다. 어, 눈 떴네. 어, 동영상 찍어줘. 모자동실. 네, 해도 돼요? 아, 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동영상 네.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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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울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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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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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 울지마 엄마 엄마 뭐 먹고 싶은가 본데 오 그래 뭐 먹고 싶어서 그거 같은 거. 지금 다 낳고 와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연락 다 돌리고 수액 맞으면서 물도 필수품 필수로 마시면서 지금 5시 너무 어지러워서 남편이 다 도와줘야 되고 남편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남편 거 왔는데 남편 거는 빨간 김치랑 국이 좀 다르고 저는 요렇게 백김치랑 미역국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야식도 주네요. 7시에 나온 야식이에요.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8시에 아기 면회를 갔어요. 아우 너무 답답 좀 줘. 숨 너무 많이 나. 아 너무 많이 울어. 근데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얘가 배고픈 걸 못 참아. 엄마 아빠 없어도 잘 견뎌준 우리 아이들 영상통화 할 때마다 엄마 우린 잘 살고 있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외할머니 우리 엄마 애기 낳았어 라며 기특하게 말했던 내 새끼들 그리고 곁에서 함께 진통을 견뎌준 우리 남편 우리 다섯 식구 정말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너무 사랑해 그리고 엄마보다 더 동생을 기다리며 달력을 넘기던 아들 앞으로 너희와 함께할 우당탕탕 육아가 정말 기대된다